자, 오늘 모셔본 분은 189 서버의 나의 길님, 네, 마이웨이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꾸야입니다. 자, 오늘은 꾸야의 새로운 컨텐츠, 닥터 꾸야 시간입니다. 마이웨이님께서 자신의 계정에 몇 가지 의문점과 뭐 앞으로 어떤 방향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좀 진단을 저에게 의뢰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접속을 해보았습니다. 한창 에덴 진행 중인데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189서버와 그때 199서버였나요? 그 혼돈하는 영상을 한번 제작한 적이 있는데요. 189서버가 생각보다 뭐 굉장히 대단합니다. 자, 그리고 우선 제가 그래서 나의 길님 계정에 접속을 하였습니다. 자, 와, 뭐 직업 변경한 적 없으신 걸로 봐서 제가 볼 때는 꾸준히 약탈자로 생활을 해오신 것 같습니다. 이야, 스킨도 있고 뭐 이 스킨 또 에피소드가 있죠? 자, 우선 뭐 눌러줄 거 눌러줄게요. 네, 받을 거 받고. 야, 여기 뭐, 야, 13레벨이야? 선물 레벨? 이야, 살벌하네요. 제가 듣기로는 이곳에 뭐 굉장한 괴물들이 서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마이웨이님께서 우선 게임을 어떻게 하시게 되었는가 제가 여쭤봤습니다. 유튜브를 보다가 광고를 보고 우리 뭐 익히 보던 그 광고 아시죠 여러분? 배 타고 뭐 사람이 옵니다. 조그만 섬 같은데 내려요. 막 나무랑 뭐 막 뭐 또 갖고 와요. 거기다 막 뭘 짓기 시작하고 뭐 땅이 넓어지고 갑자기 막 이렇게 올라가죠. 그거, 네, 우리 아는 그거. 그걸 보고 들어와서 해보니 이거를 하고 있다는, 그렇습니다. 자, 와, 아직도 뭐가 건축 중이야 이거. 아니 근데 투력이, 야, 이거 전투력 좀 더 올리셔야 되겠는데. 킬수, 자 여러분 기본 정보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야, 킬수 2억. 야, 안 싸우고 다니셨네. 네, 나이길님 안 싸우고 다니시네. 잠깐만, 반란군 5,000마리 정도면은 그렇게 막 엄청 많이 잡으신 거는 아니고요. 지금 보통 많이 잡으신 분들은 뭐 189서버 정도면은 뭐 제가 볼 때는 8,000킬에서 10,000킬 정도 나올 겁니다. 전투도 안 하신 건 아닌데 제가 볼 때는 빈성을 많이 때리신. 자, 우선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게 뭡니까? 영웅. 그렇죠, 영웅. 자, 영웅 한번 봅시다. 야, 헐크야, 헐크. 야, 군단 이름 좋습니다. 용로브를 사용하시며, 자, 용사 풀. 와, 좋다. 로즈 풀. 불멸자도 풀. 이야, 딴 거 스팟마? 스카이도 풀. 야, 이거 뭐, 잠깐만. 판사, 구멍 하나. 그렇죠, 구멍이 슬슬 나오죠. 마녀 구멍 하나. 그렇죠, 구멍 이제 나와야 돼요. 전환사 쓰시는구나. 전사 구멍 둘. 야, 아니, 뭐야, 이거. 스킬 안 올리신 것도 있네? 한열마 풀 부럽다. 나도 없는 거. 아, 그렇죠. 사막. 사막은 뭐 개나 소나 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허세. 야, 허세 장렬. 은근히 저게 딜이 좀 나와요. 예, 건축가 있으시고 로그링 겸. 뭐야 이거. 잠깐만 여러분, 아니 이걸 스킬을 올려주셔야죠. 지금 건물도 짓고 계신데 이거 뭐야 이거. 아니 이런 거는 빨리빨리 올려주셔야 됩니다. 아니 이거 뭐 안 들어가잖아요. 건축가 하나 더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빨리 올려주셔야죠. 여기도, 야, 이거는 여기까지는 빨리 올려주셨어야 되는데. 나이길님께서는 우선은 건축가 이거 빨리 오픈 다 해주셔야 됩니다. 와, 내가 이거 목요일이 아니라서, 영웅 뽑기 날이 아니라서 지금 해드릴 수가 없는데 목요일, 돌아오는 목요일에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와, 장생도 있어. 야, 내가 볼 때는 지혜 문장이 없는 거 아니야? 야, 옥눈이도 구멍 하나인데. 아니 지금 스파마를 쓰고 있다고? 장스마를 쓰셔도 될, 아, 장수옥 딱 쓰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레벨만 올라가 있는. 어이, 여기도 있네요. 야, 워허세 쓰셔야 되겠네. 워세 허를 쓰시던가. 뭐, 아, 야수도 있구나. 아니, 뭐, 뭐야. 6번이 없어요. 야수 6번 안 열렸고. 그렇죠. 천궁. 크으. 아니, 천궁 6번 열려있네. 자, 그렇습니다. 영웅은 이 정도 되고요. 제가 볼 때는, 나이길님 우선, 영웅 빨리 이거, 건축가 올려주세요. 지금 보니까, 건축도 좀 하고 계신데, 아직 건물 더 올리실 게 있으신 것 같은데, 얼른 건축가 올려서 좀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어 버프 달린 거기 때문에 올리셔야 돼요. 백룡. 야, 용 부럽다. 와, 진짜 여러분 건축날 제 생각은 구박도 필요 없어. 건축날은 그냥 3박 꾸준히 오래 가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와, 나중에 그 슈퍼 소환권 두 장이 정말 안타까운 때가 옵니다. 속 터지죠. 야, 누가 뭘 계속 사. 지금 누적 과금 뭐 이벤트 중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우선 그렇게 하고요. 혼돈 메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전념 75. 요 정도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 뭐 치료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잠깐. 그러면 캠프에 아 600만 명 있네. 16일치나 있네. 뭐 그래도 나름 투력이 1억 정도 되시는 겁니다. 총 합산해서. 그리고 뭐 지금 열심히 병사를 뽑고 계시고 오늘 병법하는 날이죠. 오늘 금요일인데 촬영 당일 날이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음료 창고도 빨리 올려주세요. 나중에 혹시나 모르지만 여러 전쟁이 발생하고 이러면 음료가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용 때문에 그렇죠. 용 화살이나 이런 데 음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음료 창고 얼른 올려서 어차피 줄기차게 찬단 말이에요. 근데 창고가 빨리 확장이 안 돼 있으면 지금 봐요. 못 모은단 말이에요. 요거밖에 못 모아. 이건 뭐 용 화살 몇 발 되지도 않아요. 금방 사라집니다. 자, 그리고 보편적으로 마이웨이님께서는 한 달에 한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씩 꾸준히 과금을 하셨고 지금 현재까지 총 150만원 정도를 투자하셨다고 합니다. 야, 근데 189서버가 뭐 한국인이 몇 명 안 계시대요. 몇 명 안 계신데 정말 체계가 잘 잡혀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최강자들이 살발합니다. 진짜 살발해. 내가 한번 봐야 되겠어. 야, 여기 최강자들이 뭐 제가 아시는 여타하는 최강자님들 거의 뺨치죠? 이 친구도 세죠? 야, 살발하다 살발해. 괴물이죠, 괴물. 괴물 1호. 야, 벌써 VIP 5레벨이야. 와. 이 사람도 과금력이 뭐 살발하다고 합니다. 벌써 9억 킬이야? 야, 많이 하셨네. 살발합니다. 살발해. 자, 그리고 에덴 지금 너무 편안하시죠? 여기 보시면 자, 길드 한번 볼까요? 야, 175억에 점령도 벌써 1000이 넘었어요. 깔끔하네, 깔끔해. 널널하죠, 뭐. 길드들 한번 볼까요? 길드들. 야, 이게 넘사벽이다, 넘사벽. 격차 봐요, 격차. 와, 이 아래 길드들 이거 어떡할 거야. 직업 레벨 한번 보자. 125레벨. 와, 나보다 더 높아. 야, 이 왕성이 5레벨이라 그래. 우리 애들 뭐 하는 거야, 진짜. 레벨업을 해야지. 자, 카드 한번 보겠습니다. 김화병 5% HP. 그쵸? 공성. 김화병 공성 행군 속도? 아니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자, 직업 잠깐만. 연맹 카드 봐봐. 연맹 카드 125레벨이면 빨리 연맹 카드에 HP를 넣으셔서 지금 대표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 이미 돼 있구나. 네, 필요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 연맹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아니 그래도 이 김화병 공성 공격 방어 이거 5%짜리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야, 이거 내가 바꿔 줄게 그냥. 이거는 일단 김화병 HP 5%는 기본 옵션이고요. 자, 그리고 김화병 전술 공격. 아니 전술 공격이 총 15%나 올라간단 말이에요. 방어의 궁수를 쓰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자 김화병 전술 공격 이거 다 안 찍었네. 125레벨이면 이거부터 찍어야지. 이거 10레벨까지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면 전술 10%가 돼요. 하나가 그래서 두 개 합쳐서 15%가 되는 겁니다. 행군 속도 저거 5% 10% 합쳐야 1초 줄어요. 옆에 바로 옆에 칠 때 저거 합쳐야 1초 주는데 그것도 기마대장 이상의 버프가 있을 때만 1초가 줄어들지. 그게 아니면 옆에 건물 옆에 뭐 성 누구 하나 날라왔다고 개치면 행군속도 2초 똑같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물론 뭐 장거리에서야 행군속도 10%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 그 장거리가 뭐 4분 5분 이렇게 되지 않으면 체감하는 속도 별로 없습니다. 저건 의미 없고요. 그리고 궁병 전술 공격 행군속도 버려 저런 거. 궁병 전술 공격 기마병 전술 방어 어디 있어? 기마병 전술 방어 맨 끝에 세팅이 되어 있었군요. 네, 이렇게 해서 이 스킬을 다시 찍어요. 초기화를 하시라고요. 초기화를 할 때는 리셋 직전에 초기화를 하고 리셋 되자마자 다시 찍으면 됩니다. 왜냐면 초기화를 하고 나면 스킬은 찍어지는데 카드 등록이 안 돼요. 다음날 리셋 후에 등록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아 이거 정말 아깝다. 이 전술 공격이 훨씬 중요한 옵션이란 말이죠. 공방 5% 의미 없어요. 공방은 뭐 좀 체감하고 좀 어느 정도 버프를 받으려면 일정 수치 이상,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뭐 450인데 450이 500대나 큰 차이 없어요. 근데 뭐 500 넘어서는 뭐 10% 20% 차이에 승패가 갈리는 경우도 있고 요런 약간 요 기준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스탠다드가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공격 방어 버프는 기본적으로 10% 20% 이상은 올려줘야 뭐가 좀 티가 나요. 그게 아니고 뭐 5% 몇 프로 요거는 정말 의미 없고요. 피통은 가장 중요합니다. 우선은 미션 해야 되니까 요거는 건드리지 않을게요. 자, 기병 피통, 전술 공격 요거 더 찍어요. 그래서 15% 총 기병 체력 5%, 전술 공격 15%, 전술 방어 5% 이렇게 됩니다. 전술 방어도 10%까지 돼요. 다 찍어요. 그냥 125레벨이면 충분합니다. 연맹 대표로 등록을 해야 돼서 뭐 여기 연맹 위치에 체력을 찍어야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다 찍으세요.
그게 낫습니다. 자, 그리고 볼까요? 이건 퍼센트. 야, 이거 뭐 랩업 하려고 이걸 다 올려놨구나. 이제 의미 없어요. 125랩 정도면 원래 121랩 넘어가면 더 이상은 큰 의미는 없다고 보시는 겁니다. 그거는 연맹 대표가 아닌 이상. 연맹 대표라면 130까지는 달려야 돼요. 근데 연맹 대표가 아니면 121랩 이후에 큰 의미가 없어요. 그냥 다 찍힙니다. 중요한 거는 핵심은 다 찍히니까 경험치에 너무 투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선 내가 저장 눌러버릴게요. 와, 이건 좀 바꿔야 돼. 살발하다, 살발해. 보석, 네, 그렇죠. 금화, 금화도 더 모으셔야 될 것 같고. 자, 일단은 크게 많은 과금을 하시지는 않는 티가 조금 나긴 하죠, 여러분. 그래도 이 정도면은 정말 운 좋게 잘 키운 성이에요. 한 달에 뭐 10만원씩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자, 자원들도 한번 볼까요? 역시 영웅금만 항상. 야, 수쇼 300장이나 있네. 아, 지혜 훈장이 모질라서 영웅이 아직 세팅이 좀 덜 되신 거구나. 네, 그렇구요. 영예의 금화 10만 개나 있네. 장인 옆에도 더 올리셔야 되고. 아니, 뭐야, 이거. 잠깐만. 나이길님. 야, 이거 방어 부품을 꾸준히 사셔야 돼요. 이 방어센터 25렙까지는 찍어야 돼요. 여기에 기본 버프 있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맞을 일이 있어야죠, 뭐. 맞으실 일이 없으니 그저 누가 공격이나 하겠어? 여기 잘못 공격했다가 이거 전쟁 나면 그냥 피박인데 아주 피박에 광박에 아주 그냥 나가리. 자, 연구 지금 보병 찍고 계시고. 자, 마군 85% 정도면 그쵸. 체력까지는 일단 기병을 달려요. 이런 거 옆에 이런 거 찍지 마요 지금. 아니 진짜 이 양반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니 나이길님, 내가 진짜 나이길님하고 좀 친해가지고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 아니 지금 기병이 맥스가 아닌데 지금 딴 걸 찍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나이길님. 아니 기병, 마군 기병부터 그냥 여기까지 풀로 달려야죠. 기병 체력이 올라가는데 보세요. 지금 12%죠. 앞으로 8%가 더 올라간다고. 이거 8%면 공방 50%보다 더 좋아요. 내가 볼 땐 훨씬 중요해. 무조건 이거부터 찍어요. 지금 딴 거 하지 말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바로 마군 넘어가는 겁니다. 마군 넘어가서 방대는 열어야죠. 방대, 대중단결. 방대는 열어야지. 방대 열고 방어대를 찍고 그 다음에 군단 좀 정비하시고. 그럼 군단 하나 더 나오고. 아니 지금 영웅이 없으신 게 아닌데 지금 보면은 장수옥 쓰시고 판사 마녀 그리고 뭐 뒤에 다른 거 하나 붙여가지고 지금 다른 게 조금 없긴 없다, 그죠? 뭐 천궁 넣어서 천판마 뭐 이런 거 하나 가던가 뭐 그렇게. 지금보다 훨씬 나아요. 정말로 훨씬 낫고. 뭐 운영폭, 이런 게임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런 병력의 운영폭이 넓어지니까 꼭 그런 거 챙기시기 바랍니다. 건축날 아니면 웬만하면 달리지 말고요. 물론 뭐 시간 계산 해두셨겠지만, 그쵸, 이렇게 5일, 8일. 8일 지금 시간 계산을 해두신 겁니다. 다음 주 건축날 올리시려고. 자, 드래곤 레벨 한번 봅시다. 레벨. 53렙. 역시 이게 무과금러들, 특히나 소과금 이런 사람들은 확실히 용레벨에 빠닥빠닥 올라갑니다. 이것도 55레벨 되면 보상이 약간 좀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용이 5레벨 단위로 보상이 약간씩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저 탐색 보상이라 그러죠. 자, 어쨌든 기본적으로 지금 영웅은 크게 제가 볼 때는 시즌에 비해 큰 무리는 없어요. 어차피 다음에 이제 X영웅들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거는 연구. 아직 마군 지금, 아니 지금 보병 훈련을 찍고 있다니 지금. 아니 지금 보병 구티가 중요합니까 지금? 마군이 지금 이게 안 됐는데 그냥 기병으로 때려 박아요. 보병 뭐 크게 지금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뭐 예를 들어서 타일작 하는데 뭐 남의 타일 뺏을 일이 제가 볼 때는 크게 많이 없잖아요. 그리고 건물 9점을 때리는 것도 길드가 워낙에 탄탄하시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으시단 말이에요. 그럼 빠르게 기병을 가서 어쨌든 최소한 토요일날 최강왕국 하시면서 적들을 치고 빠지게 하시더라도 최대한의 효과를 보시기 위해선 마스터 군사의 기병을 일단은 맥스를 빨리 박아놔야 그 다음부터 뭐가 또 이제 편하게 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해서 방대까지는 꼭 열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뭐 다른 부분은, 기타 부분은 괜찮습니다. 요것도 재밌는 사연 있죠. 요거 한 명, 요 건축장인 한 명 또 친하신 분께서 접속했다가 뜨어 가신 거지. 건축장인이 5명밖에 없다니 지금 이 시점에 에덴을 하고 있는데 당황하신 거지. 본성인데 말이죠. 하나를 또 선물로 해주셨다고 합니다. 참 재밌으신 분들 많으십니다. 자, 그리고 건축은 최대한 천천히 올리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생각한 추천드리는 거는 건축은 정말 그냥 3방만 하시는 게 가장 좋아 보입니다. 어쨌든 앞으로 마이웨이님이 나아가셔야 될 방향 일단은 연구, 마스터 군사에서 기병을 빨리 다 찍는다. 기병부터 맥스 찍고 일단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스터 도시에서
궁수 이제 슬슬 가시고요. 아, 여기가 아직 성역이 안 나왔지. 저는 성역이 왜 없나 했네. 아직 여기는 업데이트가 안 됐죠. 자, 그렇게 하시고 영웅에서 건축가 빨리 올려요. 건축가 빨리 올리시고, 야, 쓸데리 없는 거 그냥 갈면 되지. 지금 잠깐만, 갈만한 게 뭐 있어. 야, 나가 진짜 보슈텐 워러드 얘네 진짜 애물단지다. 애물단지 진짜. 아, 워러드는 7번 벼도 쓸만해요. 저도 구멍인데 뭐. 야수도 이제 슬슬 야수가 크게 뭐 존재감이 없어지긴 하는 때인데, 그래도 뭐 용화눈 나오고 뭐 하면 야롭을 정말 쓸만합니다. 야수도 계속 가지고 계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보면 갈만한 게 갈만한 영웅이 없어. 지혜 문장을 모아야 되는데 이걸 와 어떻게 가야지. 큰일 났네. 이거 내가 볼 때는 슈퍼 소환권을 잠깐만 지금 이 뽑기 하잖아. 지금 뽑기에서 근데 뽑을 게 없단 말이에요. 돌아온 불멸도 필요 없고, 옥눈이 뭐 지금 옥눈이 구멍 하나다. 이거 옥눈이 구멍 하나 뽑겠다고 저걸 뽑다가 천궁이 그냥 맥스 되는 거예요. 그냥 골치 아파진다고. 하, 정말 답답하죠. 이러가. 이건 좀 애매한데 이거 다다음 주에 바뀌잖아요. 그러면은 장생조 나오잖아요. 장생. 어차피 용사는 맥스고 장생. 지금 장생. 장생조 때 그냥 혹시 모르는 장생 요거 하나 나올까 하는 마음으로 몇 장 한번 까봐요. 몇 장. 그냥 뭐가 됐든 하나, 클로버에서 하나 나올 때까지만 까봐요.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주황 훈장들 있죠. 이런 걸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지금 건축가랑 빨리 다른 이거 부족한 거. 장수옥 쓰면 딱인데 좀 아쉽다. 이게 지금 지혜 훈장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있는 걸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어. 그냥 내가 나 같으면은 아무리 참고 안 급하다 해도 실제로 지금 다음 시즌 X1에 중요한 영웅 하나도 없어요. 다 없어도 돼. 결국에는 줄기차게 나온대요. 나중에 X4 가고 막 이러면 5, 6 이렇게 가면 줄기차게 뽑히니까 필요 없어요. 전혀 필요 없고 슈퍼소환권 그냥 X2, 3 나올 때까지 계속 모으시되 일단 다다음 주에 장생조에서 한번 까. 다 까면 안 돼요. 그냥 하나 뽑힐 때까지 뭐가 나오다 하나 뽑힐 때까지만 까요. 그 사이에 주황색 영 뭐 못해도 뭐 서너 마리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지혜 훈장을 조금 만들어서 우선 장생 찍고, 네, 옥눈이는 지금 얼추 다 됐으니까 요 정도면 쓸만하단 말이에요. 지금 장수옥을 빨리 가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야 습한마라니 골치 아프다 지금. 야 스카이 이렇게 돼 있는데 야 진짜 이거는 아 잠깐만 지금 당장에 이거 바꿔. 그냥 내가 이거 바꿔놓게. 판사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판사보다 마녀가다. 장마옥 아니 스마옥 일단 써. 스마옥 쓰고 답답하다 진짜. 와 이거는 아니에요 진짜로. 그리고 지금은 영웅이 조금 여유롭지가 않으니까 여기에 머보세가 들어가면 딱인데 보병을 크게 쓸 일이 없단 말이에요 생각보다. 보병이 더군다나 지금 보병이 8티잖아요 그럼 봐 군단 이거 파괴도 봐 큰 차이가 안 난단 말이에요. 잠깐만 이거 군단에 기병 넣어놨구나. 그렇죠. 큰 차이가 안 나요. 해봐야 어차피 궁수랑 궁수보다 조금 높은 거잖아. 그죠? 8티 보병이 9티 궁수보다 파괴도가 조금 높다고요. 어차피 구티 보병이 지금 뭐 급한 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마군의 기병 마스터하는 게 더 급해. 이거부터 찍고 구티 가면 되지. 구티는 차라리 수요일날 연구 구박하는데 약간 뭐가 좀 안 맞을 때 저 포인트 계산해서 그걸로 올리세요. 언젠간 구티 됩니다. 지금 당장 내가 볼 때는 구티 없어도 돼. 그렇게 막 빡시게 보병으로 탈작 뭐 하고 뭐 할 때가 아니야. 이미 늦었어. 그럴 필요 없어요. 에덴에서 보병 가지고 탈 뭐 깨작되면 진짜 같은 길드원이 열받아. 막 혈압이 오릅니다. 필요 없으니까요. 그거는 그냥 천천히 연구 구박용으로 그냥 가요. 연구용으로 연구날 그냥 박스 까는 용도로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고요. 그리고 뭐 자원 같은 경우는 크게 제가 볼 때는 뭐 부족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야 그래도 뭐 많이 모으셨네. 이 정도 많이 모은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병법에 올인해야 됩니다. 지금도 투력이 너무 낮아. 지금 에덴 첫 에덴 때 2억 막 이렇게 나와야 돼요. 진짜 그냥 다 필요 없고. 제가 느껴보니까 그래요. 전 지금 정말 후회 많이 합니다. 자, 나이길님 어쨌든 병사 열심히 뽑으시고 제가 알려드린 대로 앞으로의 방향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X1은 그냥 제껴. 과감하게 제껴. X2에 몰빵. 올인 그냥. 올인 가는 거예요. 눈사태는 무조건 뽑아야 되니까. 자, 어쨌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이렇게 다른 유저분의 어떤 계정 상태라든가 현재 상황 그리고 앞으로 가야 할 길들 이런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 이런 컨텐츠를 한번 제작해보고자 합니다. 자 아이디어 내주신 마이웨이님 그리고 가장 제일 먼저 저한테 의뢰를 해주신 마이웨이님 그리고 핵심 제일 중요한 거 꾸야의 채널 프로필 사진을 만들어주신 마이웨이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꾸야입니다.